작다면 작고 길다면 길지. 아니, 아니, 아니. 아까 내가 너를 좀 들으시라고 그랬잖아. 멜로디를 좀 익혀놓으시라고 그랬잖아. 여보게, 지금이 황혼이요. 귀엽다. 남진이 이렇게 안 가르쳐줬을 거야. 진이한테 갔으면 찬밥 먹을 거야. 엘리베이터도 없어. 아. 엘리베이터도 없어, 이 빌딩이? 와. 어? 엘리베이터도 없어? 어머, 진짜? 우와, 대박. 와, 아쉽죠. 이제 오셨어. 아. 맞아야 될 텐데. 예, 안녕하세요. 오, 맞네요. 오, 어디야. 기획사 같은. 아이돌 팬클럽 아니시죠, 아버지? 아, 무슨 가수 스튜디오? 네. 꽃을 절대 손에서 안 놓으세요. 예. 오, 아우야, 아우야. 잘 있었어? 네. 아이고, 오랜만이요. 자, 내가 형님을 들어야 형님 나를 꽃을 주나? 오랜만이야. 예, 예, 예. 나 자네한테 부탁을 꼭 있어 왔어. 뭐. 공부 좀 하려고. 예? 응? 뭐. 아니, 들어가 사연을 좀 얘기를 해야 돼. 와, 진짜 친하신가 보다. 들어갔지? 아주 생동감 있네. 드라마 있잖아요. 그 케이블에서 이렇게 해주더라고.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 내가 한 며칠 전에 우리 작곡가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나한테 딱 맞는 곡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냐고 그래서. 해보겠냐고 그래서 노래를 하시라고 형님한테? 어, 자기가 작곡을 했는데 곡을 하나 썼다? 딱 나한테 맞는 게 있대. 네. 그리고 이제 좀 망설이고 있는데 내가 안 해보던 거니까 네. 좀 생각 좀 해보자고. 네. 난 서너 번 전화 왔어. 한번 만나보자고. 이 가사는 두 약간 고치는 걸로 해갖고 두 개를 썼는데요. 예, 예. 요거 이제 조금 좀 변형을 해줬습니다. 재밌네. 나 힘으로는 도저히 녹음을 하고 싶어요. 네? 녹음 다 했어요? 반을 보면은 아니 이제 지금 받아갖고 온 거야. 아, 곡을 지금. 받아갖고 온 거죠? 아, 그러면 되게 떨린다. 그래서 뭐 누구 타협을 사람이 없어. 남진이한테 가볼까 하다가. 남진은 그냥 무조건 태진아만 생각했어. 여기 태진한테 가야죠. 잘 오셨어요. 근데 그 가사는 난 요 가사가 좋더라고. 다 똑같은 거야. 누가 하나 요 가사가 좋더라고. 세월이 유수라더냐. 구비구비 살아온 인생.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 우와. 백발이 희끗해도 아직은 청춘. 이게 좋네요. 응? 이 가사가 좋아. 형님한테는. 그렇지. 요게 맞지. 요건 청순 맞고. 네. 아, 원래 그 작곡가가 써온 작사는 좀 나이 더 먹어서 부르는 노래. 인생을 좀 회상하면서 네. 부르는 노래고. 이 가사는 저 드라마 극장에 했던 윤웅식 아우가 예. 보내왔어. 둘이 작곡하고 잘 아나 봐. 이렇게 꽃보다 할배 해가지고 보내왔다고. 그래서 리듬 난 그게 좋더라고. 하동진 사랑을 하고 싶어요라는 노래 있잖아. 그 리듬 둥둥둥. 사랑을 하고 싶어요 준다따 뜬다. 어 그래. 그 리듬들이 좋더라고. 그럼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중요한 거니까. 그래 좀 해줘. 어려운 거 아니야. 한번 들어볼까? 야, 실력이 되시나 보다. 바로 노래를. 얘가 전주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가편곡 하는 건데
따라라 따라라라 나를 깜깜해 몰라 어디까지 가는 거구나 아닌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멜로디를 어떻게 이렇게 해줬지? 야 이게 지금 벌스에서 아~ 벌스에서 계속 가고 있는데 예, 이게. 간주가 없고 다시 봐봐 이게 지금 멜로디가 다시 틀어봐 멜로디가 형 괜찮아? 괜찮은데 어렵는데? 응? 어렵다고요. 그쵸, 말이야. 멜로디가 형님이 하시는 멜로디가 좀 어려운 멜로디인가 보다. 음이 또 너무 막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중간에 쏙 오는데 이게 형님 하기가 힘들어. 그래. 거기서 조금 감미해가지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아우가 좀 만들어 봐. 형이 절로 들어가, 이리 들어오자. 우리 녹음실에다 녹음을 하면서 가게. 그럼 형이 빨라. 야, 이게 대공사인데. 공사가 대공사야. 예? 네? 그쵸, 악보만 받다 왔으니까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세월이 유수라더냐 굽이굽이 살아온 인생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 백발이 희끗해도 아직은 청춘 좋아요 이거요? 오, 박자가 어렵네요 네. 그러네요 아 여긴 가사가 또 짧구나 잠깐만 그렇지 앞만 보고 살았지 가사를 좀 맞춰줘야지 부르기가 편하시거든요 앞만 네. 보고 달려온 인생 그러면 한 번 더 해도 좋아 이거를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 세월이 손살이더냐 앞만 보고 살았지 황혼은 아름답다 꽃보다 할배 뭐라고 할배가 나와야 되거든 꽃보다 꽃보다 할배 한 번 더지 꽃보다 할배 꽃보다 할배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거기 김사 꽃보다 할배를 한 번 더 쓰는 거야 어. 오. 아 됐어 이제 세월이 손살이더냐 처음부터 틀어봐봐 손살보다 총알이 더 빨리 총알이요 총알이 그래 희망이 있어 뒤에도 막 우렁차고 막 이렇게 다 되셨겠는데 지금이 황금이다 노래가 돼가고 있어 자 또 잘 왔지 여기 여기 다른 작곡가 만났으면 평곡자 만났으면 해결 안 돼 남진이 형 만났어요? 하루 종일 있어도 안 돼 마지막에는 꽃보다 할배 하나를 더 간드러지게 넘어가고 열정 있으시다 꽃보다 할배 그렇게 갖춰도 돼요 마지막에 가서 정리한 거니까 형님들 멜로디를 익히세요 굽이굽이 살아온 인생 짠짜잔 세월이 쏜살이더냐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 세월이 손살이더냐 그 앞에 네 마디 두 마디 전서부터 들려줄래? 들려줘봐 분위기 안 좋은데 황혼은 아름답다 잠깐만 김이사 평곡 빨리 지금 전화 한번 해봐. 어? 낮에 바꿔줘. 누굴 부르시나 본데? 승수야, 지금 어디 있니?
여기까지 오면 몇 분 걸리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좀 와볼래? 어? 지금 빨리? 기타통 메고. 어. 나도 못 탄다 지금. 이게 쉽지 않네 작업이. 아, 내 가수 생활 형님. 가수 생활하면서 수없이 작곡해보고 수없이 노래 불러먹고 수없이 해봤지만 오늘 이런 건 처음이에요. 아이고. 야, 진짜 식은땀이 나. 자, 백발이 어? 끝에도 아직은 청춘. 룰루. 고맙다. 작곡가고 네. 편곡가고 네, 네. 안녕하세요. 박사호 이승규라고 제 노래 거의 다 편곡 다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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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완전 전문가 오셨네. 네. 네. 이게 빨리 급조해서 네. 가이드도 안 갖고 그냥 편곡도 없고. 그게 아, 음악도 없고요 지금. 음악도 없어 아무도. 멜로디 악보. 멜로디 악보일지. 아 악보니까요. 네. 작곡자가 한 명 더 늘어났네. 선생님한테 맞게끔 네. 조금 한두 군데 수정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한두 군데 수정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아. 좀 어려우니까 약간 쉽게. 템포는 선생님 많이 안 높이 안 올라가시죠? 높이 안 올라가시죠? 그냥 편안하게 올라가 마음대로 올라가신대요. 음이 마음대로 주죠. 편안하게 시도하죠. 시로하면 좀 낮거든요. 여기 여기 악보 단어로. 세월이 유수라듯 형이 불러보세요. 우리 우리 살아온 인생 아닌 것 같은데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 아니 아니 아까 내가 노래를 좀 들으시라고 그랬잖아요. 멜로디를 좀 익혀놓으시라고 그랬잖아요. 짜증나. 짜증 올라오셨어요. 제작자와 네. 가수의 관계거든요, 이제는. 이제 욕심이 나시는 거지. 손을 대셨기 때문에. 맞아요. 익혀놓으시라고 했잖아. 아니, 내가 음치라니까. 아니, 음치인데 멜로디는 익혀놓으셔야 되잖아. 멜로디는 똑같이 불러야 우리가 키를 맞춰서 편곡을 들어가니까요, 봐. 세월이 유수라도냐 구비구비 살아온 인생 어렵네. 길다면 길지 꽃보다 여보게 지금이 황혼이여. 애드립. 역시 대사를 제일 잘하시죠. 네. 선생님 피처링 필요하시면 저희가 가서. 네. 네, 저도. 여보게 지금이 황혼이여. 귀엽다. 네, 뭐 그렇게 그럼 쉬울 것 같아. 그려 빨리 그려. 잊어먹지. 네네. 빨리. 그래서 그 리듬이 왜 나? 난 그 리듬이 좋대. 얼른. 하동진의 그 사랑을 하고 싶어요는 둥둥. 사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럴 거.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게 이렇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적어놓고. 아. 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네. 와 진짜 옛날 느낌이다. 요즘에 다 컴퓨터로 그렇죠. 이렇게 잡아. 네네. 지금 이건 지금은 완전히 그냥 뽕짝 트로트 리듬으로 했는데 이제 뭐. 너가 부르면서 하죠 뭐. 너무 템포가 빠르면 노래 아까 하실 때 박자를 맞추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하면서 그 대신에 비트감은 좀 강하게 해서 오케이. 아까 말씀하신 그 음악처럼 신나는 리듬 나오고 네, 그런 리듬은 나오되 템포는 너무 빠르면 이제 말을 그렇지. 빨리 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좀 힘드실 것 같으니까 오케이. 제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조금씩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꽃보다 할배 꽃보다 할배 형 마음대로 올려도 돼요. 올라가시면은 네? 그 다음에 안 올라가는 데는 비슷해지니 제가 좋아. 이제 거기서 코러스 내가 해드릴 테니까
우와. 우와. 야. 형은 꽃보다 할배, 꽃보다 할배. 그리고 우리는 꽃보다 할배, 꽃보다 할배. 네? 된 것 같은데? 아, 된 것 같아요. 남진이 이렇게 안 가르쳐 줬을 거야. 적절한 멘트까지. 이무의 입회. 진이한테 가서 찬밥 먹었대. 아니, 저도 지금 땀이 난다니까.